많이 아팠냐? 많이 힘들었냐? 어느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단 말이냐? 그래도 이렇게 와서 고맙다. 지금 한 10년 넘게 아직도 위 통증이 있고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미래를 있습니다. 제가 위 통증 때문에 이 에시스트의 의뢰를 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이제 아프면은 보통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저는 이제 병원을 가도 지금 한 10년 넘게 아직도 위통증이 있고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미래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네. 우리가 오늘 한번 밝혀봅시다. 네. 박씨 가정을 둘러보면 윗대는 많이 빌던 공, 많이 공을 들였던 가정은 맞다. 많이 공은 들였다고는 하나 모셨다가 내모셨다가 모셨다가 내모셨다가 이런 기운들이 파장이 있다 보니까 내 조부 때에는 나가서 청춘에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뭔지 모르게 급살로 굶고 그러니까 굶어서 죽었단 말이야. 이분이 제일 먼저 본인한테 왔다 손자한테. 제일 먼저 오다 보니까 모든 게 억울한 거야. 내 삶도 억울하고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온몸에 사진 들들들들 떨리고 죽은 것처럼 네, 맞아요. 환기가 오고 왜? 이 할아버지가 밖에서 객사했다. 굶어 죽다시피 했다. 그래 좀 알아달라고. 남은 신을 좀 풀어서 찾아달라고. 이 곽씨 가정에 아버지 때에도 왔었고 근데 이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가서 알아달라고 한들 몰라주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왔다고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메스껍죠? 올 때는 그냥 오겠나 혈이 다 열려버렸다고 귀신이나 조상이나 올 수 있는 우리 정필씨가 온몸에 혈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혹시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병원을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봐도 약발이 안 받으니 혹시나 모르니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 무당들이 본인한테 뭐라 하나? 뭐 어떤 분은 예, 신기가 있다. 어떤 분은 악수를 해야 된다. 네. 신까물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제일 심한 건 이제 조상바람, 화산바람이 제일 심하다. 이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신바람이 들기 시작하고 조상바람 그리고 벌, 이 가정 안에 들어온 벌, 모셨다가 내모셨다가 했던 벌들이 모든 이 자손한테 치는 거야. 왜? 각시 가정은 아들 자손들이 명이었거든. 그래서 명달라고 많이 빌었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단 그 맥이 끊어진 적이거든. 그러니 오늘 이렇게 이 원인과 이 가정을 잘 오늘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을 해보고 그 가정 안에 우리 정필 씨가 노력을 많이 해야만 지금부터는 이제 갇혀있는 생활 말고 네. 좀 더 새롭게 밖을 나갈 수 있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네. 해줄 테니까 네. 오늘 한번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됐죠? 네. 곽씨 우리 장남 자손 이날을 잡아서 몸이 아파서 여기까지 왔나 영적으로 고달파서 여기까지 왔나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나 오늘 임시 제자 10년 잡고 2년 잡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곽씨 가정에 무슨 연유로 이렇게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한번 쳐다보자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부터 낱낱이 먼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씨 가정이 장시명당한으로 이렇게 부정 끝에 들어오는 산소 묘이탈 부정이다. 상문 부정이다. 벗겨날 적에. 예. 이렇게 집안에 누가 개를 잡았노? 개고기. 아버지가 개를 달았다. 본인 역시도 안 먹었다 소리 마라.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다 보니 아궁이에다가 개를 삶았나, 짐승을 삶았나. 그러니 묘탈 바람에 영산에 딱 걸렸는데 개고기가 앞을 탁 쓰다 보니까 그러니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몸 수전수전으로 이 부정이 타서 이 부정이 타서 매일같이 몸이 아프단다. 이렇게 조상의 가물이 들고 기운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본인을 휘어감는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 각시 우리 군자방서 살리고 이 가정 명당안으로 좋은 기운 여보자고. 예. 오늘 여기까지 왔을 적에 이 판단 잘 짓고 나서 안 좋은 부정은 낱낱이 지금부터 걷어가고 잘라낼 터이니 지금부터 걷으러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가자 하는지 차례대로 길을 열고 가다 보면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확실히 가정에 조부 할아버지 형제자. 예. 나가서 객사하고 굶어 죽고 억울하고. 아유 죽어라.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안 그러냐? 집도 난지 은 오래돼도 나를 누군가 하나 찾아줄 생각도 안 하고. 예. 아니냐? 손자야, 여기 와라. 앉으셔서 잘 들어주시고. 아이고, 전자야, 내 몸도 힘들어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이 청춘에 안 그러냐? 찾아주는 이가 없으니 길에 있는 음식도 주워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 뭐가 이렇게 탁 걸렸는지 탁 걸려서 급살 맞고 주당 맞아가. 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매일 이 명치가 뭐가 걸린 듯이 콕콕 막히고 내가 잘못 삼켜서 넘기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좋으라고 옆에서 먹어보라고 아무리 권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빼는 거 없는데 먹어봐도 위로 올리고 밑으로 싸고 내가 살아 생전에 온전한 걸 주먹도 못하니 그게 썩은 아작빠진 음식인가. 그래서 내 이고 한번 풀어보자고 처음에는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 먹는 거 욕심나게 하고 아무거나 진하게는 안 먹고 엄마가 같은 거 내놓으면 다 딱 뒤집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내냐고 하고. 왜?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나 좀 알아달라고 왔으니까. 손자한테 삼촌째 내가 되어서 조카한테 나 좀 풀어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런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어느 누가 이런 걸 알아주냐. 그러니 그때부터 더 억울하고 내 존재가 각시 가정에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억울함도 들고 관심을 안 주는 것도 성질나고 관심을 주면은 관심 준다고 성질나고.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애미가 애비가 내가 나를 자식으로 알아줬다고 먹으면 살로 안 가게끔 타투하게 했던 것도 내가 됐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앉을 자리가 있냐 묘가 있냐. 밖에서 급살처럼 가다 보니 누군가 하나 내 혼을 건져주려고는 아냐. 나도 이 집에 장남은 아니지만 차남이 장남 노릇하니라 용을 쓴다. 그러니 너가 아버지를 봐라. 형제간이 아무리 있어도 위로도 형제간이 있고 밑으로도 형제간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장남 역할도 해야 되고 차남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 모두 안 맞느냐. 나만 한번 찾아달라 하는데, 나를 한번 풀어달라 하는데,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나. 거의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손자 어디 가서 무당집을 찾아가고 조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할 때 네. 내가 진짜 들어서서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먹었는 줄 아느냐. 어? 잘 먹었죠. 잘 먹고 억울한 마음도 없었고 누가 뭐라 해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남한테 네.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게 너 아니겠느냐. 맞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영적으로 궁금하고 어느 누군가한테 물어볼 때부터 조상을 이름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이참에 내가 제일 먼저 가보자 싶었어. 그때부터 내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잘 오셨어. 그래서 4, 5년 전부터 너를 시름시름 앓게 하고 아니냐. 그때부터 먹는 것도 일체 먹기 싫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앞에 진수성찬을 차린다는데 이게 무슨 다 소용이냐며 없기도 일쑤였다. 내가 밖에 객사하다 보니 몸은 매일같이 이렇게 춥고 떨리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내 손자한테 하니 사는 것도 피폐해지고 몸은 자꾸 말라가고 속은 더 메슥메슥거워지고 억울함도 해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흐름도 너랑 풀고 가고 나면 조금씩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게다. 미안하다. 많이 아팠냐? 많이 힘들었냐? 힘든 거 너무 도달해진 게 죄송하죠. 근데 어느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단 말이냐? 그래도 이렇게 와서 고맙고 미안하고 나도 청춘에 죽고 버리 너무 억울해서 너가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타고들어서 안 좋아했던 것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면 오늘 싹 이렇게 풀고 가고요. 닦고 가고 내 죄는 이승 가서 저 저승 가서 풀고 가고 이승에 남겨둔 내 명은 네가 다 살고 오고. 그래 고맙다. 오늘 이렇게 닦고 가고요. 오늘 이렇게 풀고 갈게요. 오늘 가봅시다. 장신 명단으로 오늘 원만하게 오신 조상님들, 한만하게 오신 조상님들을 이렇게 풀고 가셨고 예. 임시 제자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지금부터 곽씨 가정의 장신 명단 안으로 살살수 거들어 가볼게요. 자, 오늘 조상 많이 궁금했는데 조상 원 풀었나? 네. 신이 아니라고 분명 말했고 명예 탈이 난다고 해서 그 원인을 알았나? 하나 너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빌고 닦아야 하죠. 어떻게 빌고 닦을 것이냐? 아무리 오늘 신도 알고 조상도 알았다고는 하나 네 정성 없이는 신명에서 열어주기 만무하다 하니 바로 알고 닦아야 될 것이 있으면 공 많이 들이고 닦아야지만 너의 죄도 그나마 겨우 닦고 저승에 갈 거 아니냐.
오늘날 임시 제자 만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장부 대신 신장님 예. 합의수 의하여 들어오는 조상님이 있다며 조상길 문을 열어 갈 길을 잡아주었고 예. 오늘 이렇게 각시가전 장신 명당 안에는 상생한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진짜 가세요. 예. 아, 위 통증은 정말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조금 장 쪽이 조금 꾸룩꾸룩 약간 땡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건 있긴 했는데 이건 이제 차츰 좋아질 거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도 안 치운 것도 있고 뭐 제 업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제가 다 듣고 이제 제 사라고 그런 것도 이제 다 잘 빌고 닦아야죠 앞으로.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어도 받지 않고 먹는다 하더라도 살로 가지 않고 자꾸 마르는 형상 때문에 이렇게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곽씨 가정의 조상들 중에서도 이렇게 굶어 죽은 조상도 있고 아니면 약을 먹고 죽었거나 이렇게 속병을 앓아서 죽었거나 했던 많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고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음식 끝에 따라오는 부정들이나 아니면 탈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곽씨 가정에 조상이 있다면 조상을 풀고 가고 어떤 살이나 벌이 들어왔다면 그걸 벗기는 위주로 구슬 이행을 했거든요. 살해자가 어떻게 지금부터 갈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잡고 가는 그 길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잡고 가야지만 이게 완벽히 이제 인지를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